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카카오톡, 라인, 그리고 모이톡, 네이버, 오지큐에 스티커나 이모티콘을 제안할 때, 사이즈를 어떻게 해서 제안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은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이모티콘, 멈춰있는 이모티콘 두 가지 종류로 제안을 할수 있는데, 이두 가지 종류를 제안을 할때 사이즈를 다르게 해줘야 되고, 파일 설정 또한 조금은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우선 움직이는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들어가져 있는 샘플 이미지 3장이랑,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지 않은 이미지 21장, 총 24장의 이미지를 제안을 해야 됩니다. 움직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GIF 파일로 만들어서 사이즈 크기는 360px에 360px, 그리고 해상도는 72dpi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지 않은 움직이지 않는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배경 이미지가 투명색인 PNG 파일로 크기랑 해상도는 동일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컬러 모드는 RGB 모드로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에서는 이미지 가면 모드가 있고,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파일을 만들 때 설정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프레 움직이는 이미지 프레임은 24프레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1초에 24프레임, 보통은 이제 1초에 8프레임 정도 작업을 하니까 24프레임 정도면 웬만해서는 넘어가는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멈춰있는 이모티콘 작업을 하실 때는 GIF 파일로 작업을 하시지 마시고 PNG 파일로 그냥 360그 사이즈를 해주시고 해상도는 72dpi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카카오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 이미지의 용량에 대해서도 되어 있는데 웬만해서는 용량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인터넷에 보시면 용량 줄이기 프로 사이트 같은 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용량이 넘어갔을 때는 거기서 용량을 줄여서 업로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라인입니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랑 조금은 만들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우선은 사이즈는 최대가 370px 곱하기 320px인데 이건 최대일 뿐이고 요거보다 내려가도 됩니다. 카카오톡에 비해서 약간은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지켜주시고 만약에 라인에다가 내가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제안을 할 거다 그러면 카카오톡과 다르게 라인에서는 모든 이미지 자체를 이모티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웬만해서는 해주어요. 그래서, 또, 미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그 이유 또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작업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의 또 다른 점이라면 메인 이미지와 썸네일 이미지, 또한 작업을 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메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스티커 판매 창에서 보이는 대표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썸네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라인에서 이모티콘을 고를 때, 작은 이모티콘 표시들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모티콘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 또한 DPI는 모두 다 72dpi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OGQ라는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OGQ 마켓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인과 다르게 네이버 카페, 블로그, 그리고 그라플리오, 플리오 등에서 쓸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거예요. 요것도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제안을 넣고 있기 때문에 제안되기까지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대표 이미지,
240픽셀. 하지만 파일명은 PNG, 파일 형식은 PNG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움직인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멈춰있는 스티커 이미지로 해서 사이즈가 740에 640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은 다른 것과 다르게 파일 크기가 크기 때문에 미리 740에 640 이미지로 작업을 하시고 작은 곳으로 줄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탭 이미지도 96픽셀에 74픽셀 작업을 해주셔서 제한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이톡이라는 채팅 어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스티커를 이미지를 만들어서 제안을 할수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모이톡도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크기가 618픽셀 곱하기 618픽셀입니다. 정사각형 이미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를 OGQ 마켓에서 넣을 수 있는 제일 큰 이미지로 작성을 만들어 주시고 조금 줄여서 모이톡을 넣고 카카오톡을 넣고 라인을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표 이미지 또한 250, 250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만드시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라인이나 스티커 작업을 해서 넣을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지금까지 대표적인 플랫폼은 카톡, 라인, OGQ, 그리고 모이톡. 이네 개가 있습니다. 뭐, 밴드나 여러 가지 쪽에서도 지금, 일반 작가들이 제안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더 많은 곳에서 자기가 만든, 손수 만든 라인, 스티커나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판매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